우리의 결이, 우리는 맛과 감성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맛집 유튜버다. 패스야, 전국의 맛집들을 찾아 목젖에 감동을 주는 목젖 감동의 양조교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가냐? 동묘역 6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주꾸미 전문점 동묘집입니다. 여긴 어르신들의 성지 동묘에서 나름 MZ세대들에게 핫한 곳인데요. 동묘의 번화한 거리 말고 뒷골목에 숨어 있어서 찾아가야만 하는 곳이지만, 어머 세상에, 만석이네요. 역시 진정한 맛집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런 철문 감성까지 요즘 감성이고요. 오랜만에 우편함 보니까 소시적 여자들에게 러브레터 잔뜩 받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미쳤어! 개소리 하지마! 메뉴판입니다. 제 친구들 많네요. 저는 3시 와서 철판 주꾸미 2인분이랑 이곳의 필수 사이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주꾸미 파전까지 집합시켜서 혼내볼게요. 일단 내부 감성도 괜찮습니다. 연인끼리 많이 오고 여자들끼리도 많이 옵니다. 남자끼리 온 건 저희 테이블 뿐. 아, 기분 좋다! 내부는 만석이라 밖에 앉았습니다. 야장성애자, 야장변태인 저는 오히려 더 좋았고요. 다만 웨이팅하는 손님들의 시선이 다 우리 테이블을 보는 듯한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난 관종이니까. 자, 기본상 세팅됐습니다. 시원한 묵사발이랑 따뜻한 미역국, 그리고 샐러드랑 상추 김치까지. 바로 요거에 한 잔 가야죠. 저때 3차여서 살짝 알딸딸했는데 시원하게 묵사발로 알콜 싹 내렸습니다. 돈 주고 시켜도 아깝지 않을 퀄리티의 맛이었고요. 목적 깬다 화이팅! 감독! 바뀌었다고. 지금 6개월 전에 바뀌었어. 목적 감독. 바뀌었어? 아, 감동이다. 목적 감독 화이팅! 저번 달에 장가 간 친구입니다. 신혼이라 얼굴 좋아졌네요. 국어로 발바닥 좀 때려야 되는데. 자, 목표물 발견! 철판 주꾸미! 조준! 사격! 표준어가 주꾸미인데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하는 것처럼 뭔가 맛이 안 사네요. 그냥 주꾸미라고 할게요. 일단 색깔에서 합격입니다. 뻘겋고 깊은 양념에 어금니에 침 고이고요. 쭈꾸미, 콩나물, 대파, 떡도 들어가 있어요. 직원분이 알아서 잘 손봐주시니 그냥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잔 싹 때리고 동족 먹방 갈게요. 어? 불맛 세다. 맛은 바람 펴서 헤어진 전 여친이 연락 와서 우리 다시 잘 해보자며 매달릴 때, 응, 나 너랑 제일 친한 친구 혜정이랑 담달에 결혼해, 너가 축하해줄래? 라고 한방 먹이는 그런 맛이네요. 뭔 개소리야. 네, 그냥 맛있다고요. 불맛이 깊고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맵찔이인 제가 먹기에도 딱 기분 좋게 용서 가능한 선에서 맛있게 매콤합니다.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콤하다? 그 정도예요. 떡은 냉동떡이라 푸석해서 좀 아쉬웠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쭈꾸미에 마요네즈 싹 찍어서 생김 싸먹으면 존맛인데 그런 구성은 없어서 좀 서운하네요. 점점 먹다 보면 살짝 매운데 그때 또 묵사발 한입 해주면 개운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쭈꾸미 파전도 나왔습니다. 야외 테이블이라 조명이 좀 아쉬운데 비주얼이 정우성급입니다. 실물 깡패예요. 쭈꾸미가 진짜 상당히 많이 때려박혀 있는 게 누가 봐도 쭈꾸미 파전이고 당당히 쭈꾸미 파전이라고 할 수 있을 비주얼입니다. 가격이 16,000원인데 솔직히 거품이네요. 언빌리버블.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혜자라고 생각됩니다. 바삭한 반죽에 탱글탱글한 쭈꾸미가 함께 씹히니 상당히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쭈꾸미 없이 반죽 부분만 먹어도 어머 웬일이야, 너무 맛있어. 바삭하게 잘 지져내셨고 파랑 부추도 많이 들어가서 벨이 굿입니다. 여기 오시면 요거 하나 무조건 끼고 가세요. 자, 그리고 또 쭈꾸미 다 먹고 남은 양념에 이제 뭐 해야 되죠? 기승전 뭐다? 전 말 안 할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주세요. 기승전 뭐다? 더 크게 기승전? 그렇죠. 더 맛있는 양념에 밥 안 볶을 수 없잖아요. 밥을 안 볶는다? 최소 집행유예감이죠. 일단 양념이 너무 맛있으니까 볶음밥 입에 쑤셔 넣기 전부터 이건 이미 맛있는 거였고요. 다시 한번 양념 속에 불맛이 너무 좋네요. 참기름이나 김가루 뭐 이런 거 없어도 그냥 흰쌀밥만 넣고 비벼 먹어도 존맛탱일 것 같습니다. 볶음밥까지 깔끔하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쭈꾸미가 맛있는 이곳은 동묘에 있는 동묘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소독하겠습니다. 저는 편안한 밤 되십시오.